군만 산부인과 건립 예정지인 영천시 망정동 일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착공했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군만 산부인과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군만 산부인과를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만 산부인과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그쪽 병원 측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하게 8월 달에 착공하고 내년에 개원을 합니다. 개원을 하고 걱정하시는 무산될 위기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었던 인구 10만 명 지키기는 간신히 체면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기준 10만여 명이었던 인구 수가 6월 말 기준 10만 2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천에서 근무하는 공단 근로자들과 군부대 장교들의 주소 이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천 삼사관학교도 많은 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한 20년 뒤에 소멸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불법이 아닌 한 모든 것을 다해서 영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올해도 인구와 일자리 문제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